다시 땅 위의 부다페스트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오래된 도시의 풍경은 고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의 하늘과 땅 아래를 모두 둘러본 제겐 도시가 감춘 보물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부다페스트는 170여 개의 동굴을 땅 아래 숨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이 만든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을 탐험해 볼 겁니다. 나는 kevesen tudják, hogy van egy ilyen titkos járat Budapest alatt. Búvárkodás előtt ugye, mint a neve is mutatta, követ bányáztak, a kőbánya után maradt itt ez a pincerendszer. A pincerendszert használták a szőlősgazdák, aztán itt volt a... Szakkőjámmal kenedon Csezokcang 안에 제가 가려는 동굴이 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차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는 터널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달립니다. 이곳은 계절에 상관없이 같은 온도로 유지된다는데요. 여름엔 더위를 피하려는 헝가리 사람들이 모여 자전거 경주를 벌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만지기엔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걸로 어떻게 그 튼튼하고 그 몇백 년 된 그 오래된 그 튼튼한 건물들과 그 다리를 만들었는지 상상이 안 되네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길이 32km, 깊이 35m에 이르는 이 채석장은 붕괴를 막기 위해 빗살무늬 모양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채굴했다고 합니다. 채굴이 끝난 후엔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 상당수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지하 곳곳엔 이런 양질의 지하수가 가득합니다. 온도는 12도 정도라고 합니다. 아, 진짜 따뜻하네요. 뭐네? 초다토스 위자라티 világ. 네. 아까서 라니 아니? 예? 이게 제가 찾던 수중 동굴이 물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가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가보고 싶어. 아니. 이 동굴을 탐험하는 건 다이버들에겐 꿈 같은 일이라고 합니다. 제겐 쉽게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나 실내 수영장만 경험해본 저는 걷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근데 생각보다 들어오니까 이제 차가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섭고. 몇 걸음 더 다가서자 수중 동굴로 향하는 입구가 보입니다. 잠수하는 거라고. 끝이 안 보여요. 굉장히 깊어요.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일 정도로 물이 맑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소수에 불과합니다. 민물 다이빙은 바다보다 부력 조절이 어렵고 시야가 좁아 위험합니다. 탐험은 전문 다이버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채석장에서 쓰던 수레와 채굴된 석회암 조각들이 보입니다. 오르내리던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을 아름다운 계단 장식은 모두 녹이 슬었습니다. 좀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 봅니다. 아마도 이 장소는 가장 마지막에 채굴되었을 겁니다. 한쪽 벽에 그 기록이 새겨 있습니다. 다이버가 촬영하는 실시간 영상에 저도 수중 동굴에 들어간 듯한 착각이 듭니다. 물로 갇힌 이 동굴 안엔 어떤 생명도 살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사람이 드나드는 건 드문 일입니다. 호흡하는 생명의 갑작스런 방문은 수중 동굴 안의 기이한 풍경을 만듭니다. 다이버가 뱉은 공기방울들이 우왕좌왕 몰려다닙니다. 공기들이 지금 막혀가지고 나갈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나오는 이 공기가 이렇게 나갈 길을 못 찾고 있어서 막 모이고 막 빨리빨리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너무 재밌다. 들어온 길 외엔 밖으로 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기방울들은 자신을 내뱉은 다이버를 쫓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탐험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들은 수중 동굴에서 어떤 보물을 발견했을까요? 아름다운 부다페스트를 만든 건 수중 동굴 속의 석회암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로 만든 도시를 천천히 둘러보고 싶어졌습니다. 여기 버스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죠? 제가 선택한 건 독특한 모양의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국회의사당, 영웅광장, 왕궁 등 부다페스트에서 유명한 장소를 둘러보는 노선인데요. 매년 인구의 10배가 넘는 관광객이 찾다 보니 이런 버스를 운행하는 겁니다. 지하 세계의 석회암은 공기와 마찰하는 순간 단단해져 수백 년을 버틸 만큼 견고해집니다. 덕분에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워낙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도 많고 그런 분위기를 풍겨서 시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버스로는 공간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The Danubian, so now it's coming the most exciting moment of the tour, the splashing. Life vest as well. While we are driving, 다음 목적지는 도나우강이라는데요. 버스가 강을 향해 그대로 돌진합니다. 버스는 순식간에 배로 변신합니다. 어린 시절 두 눈에 담았던 부다페스트는 가슴 벅찬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곳의 삶은 여전하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뒤늦게 발견한 저는
이제야 부다페스트를 깊이 이해합니다. 도나우강이 펼쳐진 부다페스트에는 숨겨진 보석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론 안개 속에, 때론 하늘 위에, 때론 땅 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며 오랜 시간 품어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